우주에서 본 지구가 그렇게 장관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대단한 히든 차트는 우주와 관련한 역대 최고의 우주 스펙터클 다이나믹 울트라 캡슐용 우주 무비 베스트 5입니다. 자, 선정 기준은 관객 수도 아니고, 전문가 평점도 아니고, 우리 작가의 평가로 인해서 우주 영화 베스트 5를 선정해 봤습니다. 먼저 차트를 확인해 보시죠. 1위는 최근에 나온 그래비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제 가서 봤는데요. 2위가 아바타, 3위가 스타워즈 시리즈, 4위가 아폴로 13, 제5원소입니다. 5위는 이학용 위원님이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요. 밀라 요로비치가 나오는 제5원소네요. 아, 이건 한마디로 정말 바이블 같은 영화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사실상 보면 5위 없었는데 제가 작가님한테 달려갔어요. 5위에 이거를, 이 작품을 안 넣으면 어떡하겠냐고 5위 제가 안에. 방송을 못 하겠다고 그랬죠. 당연히 밀라 요보비치가 나오는데 이거 안 하는 건 죄다.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이게 류 베송 감독의 작품이잖아요. 쭉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2259년 뉴욕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의 거대한 행성이 다가와서 전군대가 비상상태에 빠지거든요. 이 사태를 해결해줄 열쇠, 비밀의 열쇠가 바로 빨간 머리 소녀 리루, 바로 밀라 요보비치가 되겠고요. 정말 처음 저는 이때 그 밀라 요보비치 어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감명 그 자체였고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레지던트 이블도 한 3, 4년 기다렸다가 좀더 성숙해지길 기다렸다가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시작했다는 그런 후일담도 있는 대단한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네. 이게 2259년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사실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참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한 가지씩 기사 보셨죠? 지구로 돌진하는 운석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소행성의 핵폭탄 발사? 그러니까 공상과학의 영화에서나 책에서나 보던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구로 돌진하는 그 소행성이나 혜성을 막기 위해 지구방위대가 창설하기로 했대요. 이거 무슨, 이것도 아니고, 뭐죠? 그 지구방위대. 네, 아무튼 맞습니다. 사실 진짜로. 보면 2월 달에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름 20m짜리가 운석이 러시아의 첼람빈스크 지역에 떨어져 갔고요. 1,500명이나 정말 죽었고요. 앞서 얘기 났다시피 지구방위대인데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언제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주선을 일으키고 가서 거기서 다 해결하고 올지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영화 영화 주인공처럼요. 네, 정말 이거 무슨 독수리 오영제 후레시맨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쓸것 같은 이제 그래서 그 항상 그 두려움에 이런 우주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UFO에 대한 두려움 있죠. 막연한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1997년 작품이지만 아까 지금 봐도 손색 없을 만큼 그 작품 제5원소 살펴봤고요. 4위는 아폴로 13입니다. 사실 뭐 우주를 제대로 다룬 영화가 바로 이 아폴로 13 같은데요.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제가 1967년에 시작됐던 달 탐험 프로젝트, 이른바 아폴로 플랜을 영화화한 건데요.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이 무중력 상태를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을 했다고 아, 해요. 진짜요? 어떻게 구현했냐? 제트기 타고 상공 7,600m까지 올라간 다음에 45도 각도로 제트기가 급하강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붕 하고 뜨는 이 순간이 한 30초도 안 되는 동안 풀샷을 찍고, 그다음에 세트에서 클로즈업 촬영을 해서 이걸 합성해서 절묘하게 이런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 냈는데, 당시에 촬영 스태프하고 배우들이 비행기 안에서 몇백 번씩 느낌 때문에 토할 뻔했다는 그런 후일담도 있습니다. 아유, 지금 화면만 봐도 감동적이고, 저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는 저 감격스러운 표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수백 번 반복했다니 정말 힘들었을 것 같네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했잖아요. 몇년 전에 남자의 자격에서 저 비슷한 거 했잖아요. 저쪽이 아, 타고. 맞아요. 딱 이렇게 좀 모멘텀 있는 그런 대단한 작품이었고요. 네. 사실상 빅머니가 뽑은 최고의 우주 영화 3위는 바로 스타워즈 아, 말이 시리즈거든요. 필요 없는. 예, 맞습니다. 1977년부터 그 유명한 조지 루카스 감독이 만든 바로 미국 공상과학 영화 시리즈가 되겠고요. 스타워즈는 이 어떤 음악부터 배경음악부터 모든 것을 바꿔놓은 어떤 일대기적인 작품이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액션 영화의 주류는 서부극이었습니다. 그렇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시장을 재배했다면 그 다음에는 SF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고요. 조금만, 근데 한번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리면요, 새로운 스타워즈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2015년에 에피소드 7, 7편을 시작으로요, 2017년, 19년에 8편, 9편까지 나올 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정말요? 워낙 이거 좋아하신 분은 전 세계 분들 보셔야 될 거. 저희 지금 자막 나가죠. 2015년 바로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7번 위에서 전 세계 공통으로요, 11월 24일 날이요, 10대 남녀 주인공이 공개 오디션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대한민국 분들, 이거 남자, 여자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 동양인 저도 됩니까? 무조건 되죠.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10대라고, 10대. 아, 조금 연세가 있으신 유창 기자, 그리고 젊어 보이시는 ELM 앵커는 가능도 하겠네요. 아, 지금 제가, 지금 스타워즈의
출연할 수도 있는. 그러면 거의 10대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음악부터가 정말 진격이에요. 그러니까요. 스타워즈가 2017년, 2019년 8, 9편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다음 2위는 더 대단합니다. 이것도 추후에 속편이 나온다고 하는데 다들 보셨죠? 아바타입니다. 이거 나올 때 굉장히 화제였어요. 사실 아바타 2009년에 나왔는데요. 네. 그 전까지 역 10년 동안 전 세계 1위 블록버스터 영화가 뭐였냐면 타이타닉이에요. 네. 가장 많은 관객이었는데 그걸 갈아치우고 아바타가 전 세계에서 얼마를 벌어들였냐면 27억 2,7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네. 이걸 연출한 게 제임스 캐머런 감독인데요.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고서 발표한 게 2편, 3편, 4편 그것도 동시에 만든다고 합니다. 속편이 2016년부터 그 2018년까지 매년 12월에 개봉을 할 예정인데 세 편 합쳐서 제작비만 무려 10억 달러를 드린다고 하네요. 오, 대단하네요. 아바타의 후속편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저렇게 그 파랑색의 얼굴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네네. 그 외계인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고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데 2편, 3편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지금 화제작 그래비티입니다. 보셨어요? 두 분 다? 저는 무조건 봤죠. 특히 저는요, 네. 이 정도까지 감동일지 솔직히 몰랐는데. 저 어제 봤어요. 뜨끈뜨끈하게. 저는 사실 본 이유가 많은 분들이 보면 약간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명 때문에 봤습니다. 산드라 블락 때문에 봤죠. 아. 네, 산드라 블락을 스피드 때문에 처음 좋아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한 영화 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아. 코미디로 나갔는데 그 다음에 결국 나간 것이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라면서 3대 영화제에서 모두 여우주연상을 받은 대단한 배우인데요. 사실 영화 평론가 이우일 씨라는 젊은 평론가가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 역사는요. 그래비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그 아주 극찬을 하고 있고요. 비주얼은 한마디로 최고의 경지입니다. 우주에서 미아가 되는 한 여성의 귀환이라는 아주 단순한 스토리가 되겠고요. 네. 출연한 정말 배우도 딱 두 명입니다. 산드라 블럭과 조지 클루니. 아, 조지 클루니는 뭐예요? 그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잠시 나왔다 사라지고요. 목소리만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네. 영화 배우 조금 나오는데 시체로 나오는 몇몇 두 분 정도 계시고요. 실제로 보면 산드라 블럭 한 명이 만든 영화다. 역대 보죠. 최소 등장인물이에요. 그리고 의상도 많이 안 들었고요. 그래픽 CD 처리를 한 7, 80%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은 안 했을 거라고. 출연료는 얼마 안 들었겠네요, 진짜로. 근데 뭐 출연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받아갖고 약간 그런 속상하기도 한데요. 네. 여튼요, 단순함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기본을 설명했다라고 이 그 평론가는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이 그 존재만 위대하지만 결국 실현 앞에서는 한없이 좀 사그라들고요. 그런 아주 소극하던 그런 어떤 인간의 모든 모습을 우주의 천차만별을 완전 설명했다는 영화고요. 위대한 영화입니다. IMDb라고 미국 대표적인 영화 사이트가 네. 있는데요. 8.5점을 주고 있어요. 시점에서 8.5점. 어떤 분들은 야 8.5점 그러잖아요. 네이버에 툭 하면 9.7점 나오는 거 있죠. 젊은 친구들 나와서 하는 거 진짜 무슨 영화라고 말하잖아요. 요즘 또 잘 나가는 영화 있죠. 젊은 배우들 나오는 거. 그거는 9.5. 이거랑 IMDb의 8.5랑은 격이 다르다. 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8.5점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극찬했으면서 그러는데 8점만 넘으면 이게 굉장하다라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8.7은. 우리가 네. 이거에 대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미친 영화라고 할 정도로 네. 대단한 평가를 했는데 그러나 그래비티에도 옥의 티가 있다는 점. 그래요? 네, 뭐냐면 거기 화염이 팡 폭발하면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안 된대요. 우주에서는 화염이 이렇게 불꽃이 번지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모여있대요. 그러면 그 장면 실제로는 펑 하면은 둥둥둥 불꽃이 떠다니고 우리는 네, 도망가는 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주라는 존재가 굉장히 신비해서 사실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땅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지하에서 과거 미래 뭐 다 해봤어요. 영화는. 영화로. 네. 그런데 영화의 소재로 이제 우주여행이 곧 현실화될 시기니까 이걸 얼만큼 더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정말 현실감 있는 판타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주영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까 그래비티를 중심으로 전후에 영화 사람이 바뀔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또 더 나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신비로운 우주가 되게 공포로 느껴졌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벌써 23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네요.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객 수겠죠. 단순하게 230만이다, 300만이다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객단가라고 표현해갖고 정말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얘기만 하면요. 이 영화는 대부분 3D라든가 4D. 4D는 이제 의자는 약간 좁지만 이제 움직이고 약간 네. 사늘한 네네. 느낌도 내는 느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매출의 그 비행 그 영화표 자체가 티켓값이 약간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요. 관객 수만 보면 22위인데요. 매출액은 국내 개봉 영화 중 벌써 최고로 달리고 있어요.
지난 3일까지요. 누적 매출액이 무려 220억. 아. 300만을 기록했던 제가 안 봤다는 영화 있죠. 감기. 그거 21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가가 세고. 매출이. 네, 매출도 세죠. 그러니까 그만큼 있고요. 또 네. 4D 보시려면요. 참고적으로 아시려면 팝콘도 용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약간 그, 더 많이 들어오고. 근데 4D 나가. 보면서 팝콘 먹기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아. 디테일을 약하신데요. 거기 딱 보면 흘러지지 않는 그런 용기를 따로 줘요. CJ 시즌 같은 경우에는요. 속이 울렁거리니까. 아, 속이 울렁거려서요? 네. 네. 근데 4D로 보면 너무 비싼 게 4인 가족으로 보면 거의 10만 원이 막 훌쩍 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좀 비싼 건 있죠. 네,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비가 8천만 불 했는데 수입이 여태까지보다도 2억 달러 벌어들였어요, 이 영화가. 그렇군요. 마치 실제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우주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무중력 촬영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전에 아폴로 14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와이어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원격 조정하고 수동 조정 가능한 12개의 와이어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가동해서 무려 10개월 동안에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걸 이용해 봤더니 썬드로 블록 그 배우가 굉장히 훌륭한 액션 연기를 해주면서 네. 완벽하게 무중력 상태가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예, 아까도 잠시 얘기드렸지만 여기에 들어간 제작비 중에서 또 천억 원은 바로 CG 작업하는 데 들어갔고요. 그 모든 것의 정말 핵심이 이번에 CG랑 그래비티의 중력을 처리하는 그 부분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샌드라 블럭이 또 한 획을 긋게 됐군요. 맞습니다. 최고의 영화 우주 영화 그래비티가 1위로 선정이 됐고요. 재미있는 우주 영화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